알라딘 TV 7월 챌린지로 벽돌책 읽어보자. 저는 사피엔스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원서로 읽어보기로 했는데요. 원서는 총 466페이지가 있고요. 원서 읽는 것과 그리고 원서 그래픽 히스토리 같이 읽고 그리고 대여로 2028년까지 남아있는 사피엔스 전자책을 다운받았습니다. 독서 노트를 어떻게 적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노트를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월간 파일을 사용하여서 독서 노트를 쓰면서 책을 읽어갈 생각입니다. 월간 파일인데요. 이 파일 안에 주간 페이지가 있어요. 5주치의 주간 페이지가 들어있는데, 7월 1일이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첫째 주부터 쓰기는 좀 아깝고, 둘째 주부터 쓰는 걸로 하기로 합니다. 제가 닦구나, 이런 거는 좀 재주가 없지만, 독서 노트 꾸미기 독구를 사피엔스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 이제 블랭크이기 때문에 월에 이제 줄라이를 써줘도 되지만 글씨도 별로 예쁘지 않은 관계로 알파벳 스티커를 줄라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허전하니까 스티커도 하나 붙이고 싶은데, 스티커는 붙이라고 있는 건데, 붙이기가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7월에 예쁜 반짝반짝거리는 파란 곰돌이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독서 노트 파일에 도서관 대출증도 같이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에 20권씩 빌리잖아요. 온 가족 걸로 다 빌리는데 4장이 나옵니다. 4장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파일에 넣어줍니다. 저거 스테이플러 심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 사고 싶어서 사봤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초록색으로. 그리고 날짜를 써줍니다. 금요일부터. 날짜 스티커도 있고, 견출지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양이 많은데, 일단 그냥 글을 손으로 써주기로 합니다. 앞에 뭐 적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차차 채워가기로 하고, 일단 사피엔스를 이번 달 안에 읽는 게 목표니까 사피엔스를 읽는 것을 적어줍니다. 벽돌책 읽자. 분량을 정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책이 466페이지니까, 466페이지를 30으로 나눠줍니다.
저 노란 사과 계산기는 뭐 주문할 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알라딘 굿즈였어요. 원래 무인양품 계산기를 썼는데 무인양품 계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장나면 또 사서 쓰곤 했는데 가격도 너무 오르고 뭐 계산기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고장이 두 개가 고장이 나서 그 15페이지? 주문을 해봤는데 쏠쏠하게 쓰고 있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15페이지씩? 하루에 15페이지씩 30분 동안 읽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포스트잇으로 그 하루에 읽을 분량을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정쩡하게 끝나는데 챕터를 읽어야 될것 같고 챕터가 지금 보니까 20개의 챕터가 있어요. 차라리 챕터로 나눠서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만년필보다 프릭슨 삼색 볼펜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쓰는 건 0.5고요. 0.5랑 0.38 삼색 볼펜도 있어서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썼을 때 지울 수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근데 날씨가 많이 더우면 이게 열로 지워지는 거라서 다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썼을 때는 필기감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사놨던 걸 쓰는데 필기감도 굉장히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앞에는 첫째 주, 이번 주는 첫째 주가 아니죠. 이번 주는 주말까지는 그냥 미리 좀 하고 한 주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에 5개씩 해서 20챕터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피엔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트도 기록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5개씩 읽는 대로 표시를 해주고 매주 그리고 사피엔스 제목 그 위에다가는 사피엔스 제목을 또 알파벳 스티커로 붙여주도록 합니다. 너무 길었으면 못 붙이는데 제목도 그냥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자리를 제대로 맞춰서 붙이는 법이 없어요. 늘 지금 너무 화면으로 봐도 자리가 너무 모자랐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할 때야 뒤늦게 깨닫고 다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Extinct, the lost and the forgotten, everything that comes together is bound to be dissolved.
지난번 영상에서 그래픽 노블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픽, 이거는 이제 그래픽 히스토리라고 해요. 그림, 그, 원전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림책으로, 그래픽으로 다시 이제 써낸 건데, 약간 소설의 웹소 같은 것들 웹툰화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